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월과의 규제, 바이런 윈, 인생 교훈, 세상에 영향을 미칠 큰 생각 하나를 찾아라. 많은 일을 아는 게 문을 열리는데 최고다. 처음 만난 사람을 오랜 친구처럼 대하라. 항상 이때 자기 관점이 맞는지 확인하라. 60세까지 하루 7시간 충분히 자라. 인생은 점차 진화한다고 생각하라. 널리 여행해 흥미로운 이들을 만나라. 새로운 사람의 17세 이전 경험을 파악하라. 고통을 덜어주는 자선 활동에 동참하라. 자기 업적을 과장하지 않는 시기를 당겨라. 도와준 이들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라. 큰 신세진 이에게 감사의 손편지를 써라. 연초에 일을 더 잘할 새 방식을 찾아라. 힘든 길이 늘 옳다. 절대 지름길을 찾지 말라. 경쟁 상대들과 차별화하려고 노력하라. 높은 연봉보다 가장 즐길 일을 찾아라. 나에게 꼭 맞는 일이 반드시 있으니 찾아라. 젊은 사람의 멘토가 되라. 많은 걸 배운다. 매년 새로운 뭔가를 찾아 시도하라. 은퇴하지 말라. 영원히 일하면 영원히 산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Thank you.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